지금 잔치 죽비 치고 치기 전에 몸도 움직이고 있었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있었던 내 자신을 죽비 소리에 맞춰서 몸 동작도 쉬어버리고 동시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던 것도 다 쉬었다. 그럼 명실공히 신,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조용한 자세에 아마 자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바쁘게 움직이고 일하고 있던 몸이 바빠서 뭐로 몰랐던 것, 또 동시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여러 건 생각하고 있던 생각 때문에 몰랐던 것을 생각도 쉬어버리고 몸도 쉬어버리며 움직이고 있을 때 몰랐던 것이 드러난다. 그때 입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무슨 생각하거나 특별히 어떤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니거든.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몸이 어떤 동작을 하고 있다면 역시 움직이고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움직이고 있는 생각도 쉬어버리고 육신 움직이고 있던 쉬어버리면 명칠공이 움직이 입정이라 해요. 입정되기 전에는 온갖 생각들이 산란하고 그랬던 것이 산란으로 말미암아 몰랐던 것이 산란이 없어지며 마치 안개가 가려서 앞산을 보지 못했던 것이 안개가 사라지며 저절로 내 눈에 푸른 산빛으로 보인다. 그와 같이 내가 이때까지 몰랐던 것을 뭔가 막 시험으로서 저절로 알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불모에 돌아올 때 내가 남에게 무엇을 던지주고 던지주는 것을 받는 사람도 자신 던지기 전에 내가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받는 사람도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는지 역시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의 자세 여하에 따라 바르게 던져줄 수 있고 또 바르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이래. 그런데 오늘 이제 바로 이런 결제하고 마지막 해제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첫째 공부의 첫 번째 가장 바로 해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이겠어요? 공부가 도대체 뭐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유로 둔다면 올해 뭐를 닦는다. 무엇으로 닦느냐? 그릇으로 닦는다. 그릇으로 닦는다고 하면 그릇을 먼저 확인하고 손에 잡아 넣어야 될 것이라. 그 그릇을 바로 잡았다고 하면 그릇으로 보고 때가 묻어있으면 걸레를 닦든지 약을 칠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으로 통해서 그릇에 묻어있던 때가 말끔히 없어지면 그릇을 닦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 해. 근데 그릇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아무 돌매나 붙잡고 닦고 있으면 부지런히 애를 썼지만 그릇은 여기 있는데 돌 닦아 봐요. 그릇은 하나도 닦은 것이 되지 못한다 이래. 그와 같듯이 우리 부모를 보면 겨울은 마음을 닦는다 이 말이거든. 근데 미신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공부를 열어서 봐야
연볼, 기도, 주려고 참석 여러 가지 마음 단수행 방법이 있다.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봐 수고만 할 뿐이지 무엇인지 마음도 모르고 연불을 하고 있고 무엇이 마음인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고 무엇이 마음인지 먼저 모르고 참선하고 예불하고 백발참회고야 바쁘게만 했지 그렇죠. 일단 마음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럼 마음에 도대체 무엇이 마음이겠어요? 우리가 심취불이다 마음이 부처다고 들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결코 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래. 우리가 도를 닦는다, 도를 깨닫는다, 진리로 터득한다. 그 도라고 하고 진리라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떠나서 마음을 여의고 도가 없고 진리가 없고 불법이 없다고 우리가 듣고 있다. 이래. 그래 마음이 곧 도요 진리요 불법이다 이렇게 되거든. 그럼 마음도 대체 뭐냐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렇죠. 즐겁게 놀고 있을 때 화나고 있을 때 이때 어떤 것이 마음이겠어요? 네. 어떤 것이 마음이냐고 하는 것은 놀고 있을 때 누가 놀고 있나? 내 자신이 놀고 있고 화내고 있을 때 누가 화내고 있나? 내 자신이 화내고 있다. 즐거울 때 누가 즐거워하고 있나? 내 자신이 즐겁다. 그 내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화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다. 한 가지 모습이 아니거든. 어느 것도 내 아닌 것이 없어요. 여기서 내가 내 마음을 찾는다고 하면 여기서 어떤 마음을 찾아야 되냐면 속는 것도 나요 웃고 있는 것도 나요 괴로워하고 있는 것도 나로 하면 굳이 나 찾을 필요가 없잖아 엎어지고 잡아지나 항상 자기인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사람이 괴롭고 고통스러우냐고 하면 무엇을 모르고 있다입니다. 화내고 있는 것도 자기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도 자기고 슬퍼하고 있는 것도 자기지만 내 아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 속에 진정한 무엇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모르고 화내고 속내고 일하고 있다입니다. 그것을 얻어놓으면 확인해 버리면 설사 슬플 때 슬프고 또 괴로울 때 괴롭고 화내고 화냈다 하지만은 그건 잠시지 그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래 아무리 성내대 성내 흔적도 없이 내가 도둑한 그 자리에 돌아오고 괴로워할 때 괴로웠다가도 싹 사라져 버리면 괴롭기 전에 내가 도둑했다는 그 자리에 저절로 돌아온다. 그것을 우리가 나의 본래 면목이라고 나의 주인공이라고 하고 자성자리라고 우리가 듣고 있다. 자성을 깨닫기 위해서. 자성이라고 도대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인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행주자와 가기도 하고 가만히 몸으로 있기도 하고 앉아 있을 때도 있고 누워 있을 때도 있다입니다. 그 중에서 어묵 동료 말할 때도 입으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을 때도 있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때도 있다. 예. 그런 동과 정이다 이래. 예. 예보를 할 때 여보라고 기도하고 보게도 뭐 음식도 만들고 밭에 가서 밭일도 하고 나무로 내천 지게지고 은발하고 이 모든 동작 속에서 동작 속에 예, 예, 동 속에 예, 동 아닌 자기가 있을 거고 동 아닌 고향 속에 동작할 수 있는 본체가 있을 것이다. 이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게 돼. 그 잊어버리고 있는 그것만 확인해 버리면 아무리 땀을 흘리고 일할 때 땀 흘릴 때 뭐 땀도 나고 덥기도 하고 그렇죠. 그 샤워해서 다 씻어 버리면 내가 언제 땀 흘리고 더웠던 그 이미 지나간 과거의 모습을 지금 막 그 흔적도 없다 이라. 그때 보디 본 바 없고 들이도 들은 바 없고 말하디 말한 바 없고 성내대 성낸 바가 없다. 이 말이 여기 딱 부합이 된다. 그렇지 못하면 그대로 피곤하고 기분이 나빴다. 좋지 않던 일이 있었다면 이미 지나갔는데도 지금 이 자리 지나간 모습 억울하고 분하고 그것이 무한 흔적이 있다. 여러분이 안 그러겠죠. 근데 그러고 흔히 요새 말 스트레스라고도 스트레스랑 기분 나쁜 것이 마음 흔적이 남아 있는 거 아닐까? 그것이 마음이 가리고 있다. 마음이 가리고 있다면 마음이 어두웠다. 마음을 밝힌다고 한다면 마음이 가리고 있고 털어버리면 될 거 아닐까? 마음 속에 괴로움이랄지 억울하고 분하고 스트레스가 그게 뭡니까? 스트레스 있다고 하거든? 있고도 한번 가져와 보시오. 분명히 괴로운 거는 사실인데, 스트레스 있긴 있는데, 있고도 한번 가져와 보시오. 그 스트레스 흔적을 찾아보면, 근거도 없어요. 그 스트레스가 무엇이겠어요? 지나간 생각에 사라져 있다. 생각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마다 생각 없는 사람 없기 슬픈 생각, 괴로운 생각, 즐겁게 별 생각들을 다 하고 있대요. 다 우리 생각 속에 묻히고 살고 있거든.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생각만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지 않겠느냐. 그럼 생각 때문에 그렇다 하면 생각 한번 가져와봐라. 그 많은 생각 다 가져오지 말고 그제 하나만 여기다가 내놔보라 하고 생각 자세를 살펴보면 생각 어디 있습니까? 흔적도 없어요. 과거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해가 대사가 달마 대사에게 찾아갔죠. 달마 대사께서 그대 나에게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 해가 대사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대. 안심이 안 돼. 불안해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안심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고 했죠. 그러자 달마 대사께서 그대가 괴롭다고 한다면 누가 너를 괴롭히고 있다 그 말이 아니냐. 그 너를 괴롭히고 있는 그놈 내가 내놓아라. 그런데 그러면 내가 없애주겠다. 제가 대사가 그 말씀 듣고 내놔야 되겠다고 찾아보니 흔적도 없대. 그래서 하는 말이 스님의 말씀 듣고 막상 찾아본 적 흔적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어 그래. 아마 달마 대사가 그 답이 나오리라고 미리 짐작해서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그러자 달마 대사 그렇다면 너는 괴로움에서 이미 벗어났노라 안심하였다. 그것도 본 깨달았다. 생각을 다 하고 있지만 그렇죠. 생각 자체를 들어보시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미 억울하고 불안한 생각 지내갔는데 뭐 때문에 아직 거기 사로잡히고 있느냐. 억울하고 불안하고 이미 지나가고 일입니다. 거기에 마음 가지고 있으면 가장 눈앞에 있는 책이 눈에 안 들어온다. 들이 멀리 가서 안 보이는 건 아니고 눈앞에 있었지만 억울하고 불안하고 온통 이렇게 생각하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가는 생각 어떻게 도는 방법,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뭐 예우고 주려하고 업장 소재해야 그거 없어집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옛날에서 가까이 오라 내가 해주겠다. 가까이 오라 네 기술로서는 안 된다. 가까이 오라. 야, 좋은 방법이 있던가 보다. 그 찾아갔지. 또 가까이 와라. 또 가까이. 그래도 네 억울하고 불안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그러냐. 이제 그렇습니까? 아무리 염불에 기도하고 아주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가까이. 가까이 왔을 때 그래도 한번 아약. 요때 억울하고 불안하고 있느냐? 아약. 요거밖에 없어요. 거기서 허리를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억울하고 불안하든 한 대 때리면 순간만큼은 눈이 번쩍 뜬다 이거. 정직한 사람은 그때 한 생각, 일념이 한 대 때린 순간에 무량겁에 살고 있던 모든 업장을 털어버리고 현실에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 어리석은 자는 왜 나를 때립니까? 나 무슨 감정이 있어서 나를 때리냐? 이 어리석은 놈이 그랬어요. 그 하나 일어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 운명이 감정이 도발할 거고 영리한 사람은 한 대 얻어맞는 순간에 모든 번의 업장이 다 소멸된다. 근데 일념 돈 탕제 한 생각으로 뭘로 없어지는 것이지 차츰차츰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한테 독되고 이익되고 하나도 없어요. 생각이라고 없이 하늘에 날라 들어온 것도 아니고 땅에 솟아 내 속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어떤 소리 들으면 또 좋다나 보다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도 그런 것이지. 감정 부릴 때도 자기고, 그렇죠? 억울할 때도 자기고, 감정 부리지 않아도 그것도 자기고, 억울한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것도 자기다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인데, 이 중 억울하고 불하고 억울한 그런 것이 좋다면 영원히 그걸 짊어질 삶을 될 것이고, 그것이 싫다면 다 털어버리는 것 말입니다. 억울했다가도 그렇잖아. 원통했다가 다 털어버리는 원통한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치 입정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고 있던 몸도 조용히 앉아 자정하고 마음속 생각도 다 털어버리면 생각 털지 못했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의 모습들이 마음속에 그림자들 가리고 있었다가 다 털어버리며 생각 때문에 가리고 보지 못했던 것이 드러난다.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거는 우리가 각자 해보면 될 것이라요. 그 성자가 먼저 그 읊은 것이 청산, 첩조, 미타부려, 푸른 산, 그대로가 미타불이고 장애 망망 푸른 바다 그대로가 정멸궁이다. 뿌리겠어요. 두두 물물이 모든 것 진리요 불법이요 또 아닌 것이 없다. 그 도라고 하는 것 그 객체로 따로 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분별하다 보니까 좋다 나쁘다 슬프다 괴롭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지. 예, 마음을 비워버리면 슬플 것도 즐겁고 괴롭고도 아무것도 없다. 예. 예, 그런 자리를 우리가 먼저 이제 확인하고 확인한 다음에 설사 그 마음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마음 깨닫기 전에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이때까지 익혀온 습성들이 마음 깨닫지 못했을 동안 감정이 이런 사람이 결혼 자기 자성을 요달했다 하더라도 그 심한 사람은 어떤 소리 들으면 좋다 나쁘다 어떤 물질을 보면 좋다 나쁘다 어떤 일을 부르시면 좋다 나쁘다는 지사분별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본자 알았기 때문에 근본자리 맞춰서 그 생각 사로잡히지 않고 그달리지 않는다. 그럼 우선 마음이란 건 도대체 슬픈 것도 자기 마음이고 괴로운 것도 자기 마음이지만 그거는 내가 아니다입니다. 슬픈 생각이 자기라고 한다면 슬픈 생각 없어졌다. 그럼 내가 없어졌다고 해야 될 것이야. 나는 없어지지 않고 여기 있어요. 화날 때 그것이 자기라고 한다면 화나는 생각 없어지면 나도 없어졌다고 해야 될 거야. 화는 없어지면 나는 여기로 있다. 그건 나는 슬픔도 화도 아니다. 이래. 다만 그런 모습을 취한 것 뿐이지. 그런 모습을 취하면 내가 괴로움을 당할 거고,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벗어나는 거 아이가. 그런 모습을 취하고 취하지 않으면 내가 알아서 하면 일제히 유심도 알아요. 그렇죠? 깨달은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잘못 슬프고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딱 떨어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게 안 되죠. 여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용심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고 마음이 갈팡질팡. 그게 생사의 윤회다. 그러면 본연의 마음, 슬픈 생각도 내 마음이지만 본연의 모습은 아니네.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은 모든 생각 일어나기 전 가장 먼저다 입니다. 가장 먼저. 근데 원 근본이다. 그 근본을 돌이키려면 내가 어떤 생각에 많이 하고 있었던 생각 털어버리면 될 것이 아닐까. 그래서 마음을 깨닫고 마음 터득한 사람 입장에서 마음 깨닫지 못하고 모습에 사로잡히는 사람을 돌아보면 그게 화나 보인다. 각기 자기 땀에는 옳다고 하고 있지만은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가리고 있는 장애물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량 분별. 나도 깨닫기 전에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 알았기 때문에 일제 생각 털어버려. 덜부뿐만 아니라 생각할 때는 부지런하지요. 뭐 연구도 하고 글씨도 쓰고 살림살도 살고 요거 떠나서 딱 자기가 없기 때문에 구속 일을 하다가도 끝나고 난다면 흔적도 없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요. 본연의 모습을 터득했기 때문에 터득하지 못한 사람은 일 마치고 난다면 오늘 기분 나빠서 죽겠다. 오늘 기분이 좋아서 마음이 들뜨고 늘 마음이 온전지만 흔들리고 있다입니다. 그렇죠. 본연의 모습을 이제 터득한 사람은 그것이 없어요. 아무리 뭐 일하다 보면 또 기분도 나쁘고 그런 데 있었을 것이라 요 그때 본연이 지나고 하는데 흔적도 없다. 모든 일도 할 수 있고 보통 다 일하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의 피해가 자기에 남는 것이 그림자 혼자 그 시설에 살네. 그래서 일단 마음부터 먼저 확인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 본인의 모습에 맞도록 그렇지 못한 모습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 마치 이제 병든 환자가 병의 모습에 따라 약이 필요하듯이 내가 뭐 잡이 너무 많으면 혼침이 많으면 혼침에 깨끗꿍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혼침은 별로 없는데 막 자꾸 산란하고 감정이 많은 이런 사람이라면 마음이 산란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그것이 우리가 염불 하든지 조력을 하든지 모력관 하든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만약 그런 병폐가 없고 혼침도 별로 심하지 않고 산란한 것도 없다면
뭐 때문에 연보라고 기도하고 주례하고 창조라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일체 할 것이 없어요. 그 불법은 무이법이 함이 없다. 하는 것이 있으면 생사 외도법이라 그랬어요. 그저 보통 그렇게 되질 않는다. 그럼 일단 마음부터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연불하면 연불하고 있는 자세를 돌이켜봐라. 주력하고 있으면 주력하고 있는 자세를 돌이켜봐라. 화내고 있을 때 화내고 있는 자세를 돌이켜봐라.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돌아봐라 그랬어요. 그것도 해관 반조, 바깥으로 비추고 또 불을 바깥으로 그만 비추고 돌려서 요새 그것도 유턴임, 자동차가 되돌아보듯이 돌아본 자기 모습이 보인다. 그게 도련이 자기를 이렇게 닦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만히 불법문 중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불교 공부도 하고 경전도 배우고 선문에 들어와서 참선도 여러 가지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경전을 통해서 선문을 통해서 자기 마음 알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근데 그렇게 정말로 자기 마음 깨닫기가 어렵고 정말로 안 되는 것이겠어요. 이렇게 애를 썼는데 마음 깨닫기가 이렇게 어려우냐. 아무리 글 좋고 학문이 풍부하고 경전도 하나 외우다시피 하고 있어도 마음 깨닫지 못하냐. 혈맥이 녹아 있죠. 옛날에 선조 비구가 8만 대장경을 드르르 외웠다시피 했어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와, 12부 경전 전부 암송하다시피 다 그랬답니다. 말이 그렇지. 12부 경전 암송하는 사람 요새 어디 있습니까? 금강경 하나, 기신론 하나 외워도 뭐 천재라고 하는 판인데, 그런 정도 아니라 부처님의 8만 장경 줄줄줄줄 외웠다시피 했어요. 그런 사람도 생사 윤회로 눈치 못한 것은 가장 중요한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깨닫는 자는 12부 경전 다 열람할 필요 없습니다. 일상생활 우리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차 마시고 있는 자세를 돌이켜보면 된다. 역으로 돌이켜보지 못하고 그를 외우고 한국을 싼 것밖에 아무것도 그 마음 깨닫기가 그렇게 오네. 가장 쉬운 곳이 마음 깨닫는 곳이라고. 왜? 다른 걸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지만 마음을 할 필요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 쉽다고 하면 마음 깨닫는 것처럼 쉬운 곳이 없다. 이 세상 가장 쉬운 곳이 마음 깨닫는 곳이라 그랬어요.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 다른 걸 하면 얻어지고 잡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아무리 이것으로 노해도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 깨닫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다고 그래. 가장 어려운 것이 마음 깨닫는 거고 가장 쉬운 것이 마음 깨닫는 것이라 했어요. 그거 희한하죠. 어떤 것이 맞는 소리냐. 그것이 우리의 비유로 들으면 호공 끝으로 찾아보라. 그 비행 빛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열수 억만 년간 날아가더라도 호공 끝에 도달할 수 있어요. 어쩌다네. 안 되는 짓으로 해봐 절대로 되질 않고 어렵다. 가장 찾으러 갈 필요 없다. 호공 끝이 없는데 가봐야 끝이 나올 수가 없다. 바로 이 자리가 호공 속이요. 호공 한가운데 호공 끝이 또 됐다 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쉬운 곳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안 되는 짓을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되는 짓을 하면 할 필요도 없이 제대로 돼버린다. 그게 한 생각 차이입니다. 한 생각 돌이켜봄으로써. 그러면 여러분이 곧 안에 마음 하나 깨닫기 위해서 하루도 들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역시도 성문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똑같이 성방에 앉아서 하도록 공부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우리보다 선배들을 말 듣고 싶게들 했어요. 그것도 만족한 답을 얻지 못했잖아요. 결국은 깨닫고 깨닫지 않는 것은 아무리 전지식이 있다더라도 공부하는 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돌이키든지 제가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 남에게 책임정과 해서는 안 된다. 말이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면 내 깨달음이 자리에 내가 고생도 많이 했지만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고생을 거쳐서 이 자리에 도둑해야 되느냐 생각 그렇죠. 나는 몰라서 이렇게 고생했지만 굳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듯이 깨끗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이래. 그렇죠. 그러면 왜냐면 그런 쉬운 방법 가르쳐주면 될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소문의 책도를 보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저 한번 글자만 새기고 예, 글씨만 새기고 있는 분이지 그 내용의 뜻을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것이 없다 이라. 깊이 생각해 본 것이라고 하는 거 모르기 때문에 이거 도대체 뭘까 하고 파고 들어간 겁니다. 깊이 생각하다 보면 거기서 내가 가볍게 넘겼던 말 한마디로 깊이 입에 넣어서 씹어보면 이때까지 우리가 짠맛이란 짠맛도 하나밖에 몰랐는데 조용히 씹어 짠 속에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오미를 가서 아 우리 깊이 음미하지 못했구나. 음미한다는 모든 생각 다도 조용히 어떤 생각도 사로잡히지 말고 조용히 관찰해 보라 해라. 그럼 이때까지 내 감정이랄지 생각이 가려서 못 보던 것이 사라지면 진상이 드러난다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며칠 전에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예, 수신결의 책에 보면, 여러분 수신결 제가 안 보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 이게 한 마음 깨닫는 방법, 깨닫는 방법이라면 이상한 말이지만,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모르는 사람에게 적절히 이루어주는 말이 한마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듣던 얘기입니다. 제가 요게 다시 책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어떻게 이해하실지 그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수신결을 보면 질문하기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무슨 방편을 지어야 작하 방편 무슨 방편을 지어야 일념회 한 생각으로 한 생각입니다. 자기 기토를 돌이켜서 변호 자성 자기 마음 깨칠 수 있습니까? 복잡하게 안 하고 한 생각으로 단박에 한 때가 돌이 자기 마음을 자주 깨칠 수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됩니까? 어떤 방면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지요 자신이고 다만 너의 스스로의 마음인데 다만 네 자신이 아니냐 이래. 자기 마음인데 자기 마음이 어디 멀겠다고 모르지만 다만 너의 스스로의 마음이고는 갱자 쓴마 다시 무슨 방편을 지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면 어떻게 해야 나를 찾을 수 있습니까? 나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요 미친놈아, 네 자신이 자신이지. 네 자신이 어디 멀리 있다고 하면 고가지에 나가야 된다면 네 자신을 그걸 알아차리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방법이 그 필요하느냐? 그 말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치? 너의 스스로 마음인데
홍분세 스토록 거기 무슨 방편이 필요하느냐? 약자 방편을 많이 방편으로 지어서 갱구 후 다시 깨닫기를 구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서 자기를 알려고 하고 계시려고 한다고 하면 이 말입니다. 비유 건데 어떤 사람이 불교자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나는 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 나는 눈이 없다. 눈이 없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눈을 보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자기 눈을 보지 못하고 난 눈이 없다. 눈을 찾아야 되겠다. 눈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 기시자는 이미 이것이 자기 눈인데 이미 이것이 자기 눈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이지. 안 보이는 것이 어디 있느냐. 굳이 눈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응? 네가 자꾸 눈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네 지금 현재 뭐가 안 보이느냐? 잘 보입니다. 보이면 그 눈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뭐냐? 그럼 저에게도 눈이 있단 말입니까? 있기 때문에 가지고 이 손으로 볼 수 있는 걸. 그렇죠? 그 왜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입니까? 눈은 보지 못하는 것이 눈이다. 눈은 보는 것이 눈이지. 우리 눈은 본다고 남을 보는 것이지. 자기 눈을 보지 못한다 이거래. 아는 사람은 눈을 보려고 안 하고 그냥 보면 되는 거고, 알지 못하는 놈은 눈을 봐야 되니까 눈을 자꾸 귀엽동 하다 눈병 걸린다. 그렇죠? 눈을 찾으러 가는 놈이 눈을 모르는 놈이 눈을 찾지. 눈을 아는 사람은 눈을 찾지 않아요. 이래 보였는데. 그래서 이미 자기 눈이 있거든 어떻게 다시 보느냐. 만일 내게 있거나 내게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고 알면 저기 견하면 곧 그것이 자기 눈을 본 것이 된다. 아, 내한테 눈이 있었구나. 그거는 내가 모르고 눈을 보려고 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갱무 구견지심은 다시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거니 기유 불견지상일 어찌 보지 못한다는 생각하겠나요? 항상 보고 있는데 이 눈에 비유한 겁니다. 자기 영지도 욕부, 영지 신령스럽게 알고 있다. 그래서 영지 마음으로 가리킨 것입니다. 자기 마음도 이와 같다입니다. 기시 자식, 이미 이것이 자기 말,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잘 알죠? 창고시 하면 찬 줄 알죠? 그렇죠? 돈은 돈인 줄 알죠?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알죠? 알고 있는 자식이 네 마음이 아니고 뭐가 무엇이 이렇게 알고 있느냐? 마음은 소리도 빛도 냄새도 아니지만은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아는 놈이 마음이요. 빛깔이 오면 빛인 줄 알고 있는 놈이 마음이요. 찬 것이요, 뭐 찬 줄 아는 것이 마음이다. 이라. 여인이 음수에 냉난 자지다.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시면 참 찬 줄 알고 도움 줄 압니다. 그건 내 자신이 그것이 마음이 아니고 뭐냐. 그렇죠? 그렇죠. 이미 자기 마음에 하긴 그 다시 어떻게 알려고 하느냐.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 무엇을 알려고 하고 있느냐. 약교,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약교 구해 많이 알려고 애를 써봐야 알아집니까? 자기 눈을 보려고 하면 보아집니까? 보려고 애를 쓴 것만큼 눈이 피곤하고 눈병이 난다 그래. 아는 사람은 쓸데없는 생각, 이래도 잘 보이는 것이 내 눈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만일 굳이 알고자 하면, 그 보고 있는 자식이고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듣고 있는 놈이 어떻게 생겼느냐, 참대로 알고 있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절대로 알 수 없지만은, 소리인 줄을 잘 알고 있지, 빛인 줄을 알지, 찬 줄을 알고 있지, 이걸 온전히 유지하면 될 것이 아니네요. 그게 만약에 굳이 알려고자 한다면, 변해의 부득이 문득 알지 못한다. 만약에 알고자 하고 애를 써봐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눈을, 그죠? 눈을, 어떤 사람 자기 눈을 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연구해봐야 눈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한다 해서 눈이 어디에 못 보니까? 눈 자신은 보지 못하지만 눈은 상대로 보는 것이 눈이라 그래. 마음 자체, 자기 자체는 모른다 해. 그렇지만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알고 빛은 참아 찬줄 안다 해. 아는 자체가 마음이지. 아는 자체 마음이, 여기서 우리 쓸데없는 생각이랄지, 혼자 산란히 가리게 되면, 잘 보이던 빛이 안 보이고, 잘 들렸던 소리도 못 듣고, 잘 느끼고 있던 찬적도 모른다. 그래서, 만약 알려고 하면 꼭 알지 못하나니,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딴지 보냈다 하면 알지 못할 줄을 알면, 시집견, 이것이 꼭 겸손이다. 그렇죠? 옛날에 경호선사도 그런 말을 들었죠. 연구 깊이 오시면 다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렇게 깊이 생각하다가 마치 지나가는 소리에 고구멍 없다 소리에 호련이 깨집니다. 뼈월이 어둡습니까? 깨달았다 해서 특별한 곳이 없어요. 깨닫기 전에도 찬 곳이 오면 찬 줄 알고, 더운 곳이 오면 더운 줄 알고, 그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똑같아요. 다만 요 황열한 사람은, 우리 쓸데없는 생각. 보통 사람은 외부의 소리를 보고, 소리를 듣고 빛을 보고 되면, 마음이 산란하게 좋다, 나쁘다, 꽤 기사 분별하게 돼요. 깨달은 그럴 필요 없다. 그저 딱 소리면 또 소리인 줄 알면 되는 거, 냄새가 나면 냄새인 줄 알면 되는 거, 찬 곳이면 찬 줄 알면 되는 거, 너무 더우면 시원하게 하고, 너무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 너무 배가 고프면 적당하게 음식을 취하고, 너무 배가 부르면 조금 덜 먹으면 되고, 너무 일을 하면 피곤하면 쉬어도 하고, 너무 놀고 게을러지면 부지런하면 된다. 그때 맞춰. 그 행주자와 음북동정에 항상 막 온전히 주장하는 겁니다. 예보를 할 때 같이 예보를 하면 되는 거고, 자선할 때 같이 자선하면 되는 거, 기도할 때 같이 하면 되는 거, 일할 때 같이 일하면 되는 거, 하고 난 후에 후유증이 너무 피곤하면 좀 쉬었다가, 너무 산란하면 또 마음도 쉬었다가, 그는 자기가 근본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모습에 따라 행주자 음묵동정 속에 항상 온전히 마음을 유지해 나간다. 온전히 못한 사람은 눈뜨면 산란하고 또 피곤해 혼침, 잠에서 깨고 나면 역시 산란하고, 산란할 때 피곤해 혼침, 깨닫지 못한 사람은 혼침과 산란 요거밖에 모릅니다. 혼침도 아니고 산란도 아닌, 깨고 있을 때 보통 산란하지, 깨고 있지만 산란하지 않으니까 그걸 정이라고 합니다. 조용할 때 북이 혼침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해라고 합니다. 그 정과 해로 온전히 정이 이고를 해요. 해가 그대로 정이 둘이 아니다. 그 일반 사람 눈 뜨면 산란하고 피곤하면 혼침, 꽤 온전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도달하게 되죠. 이제 각자 이런 거를 볼 때, 내가 지금 마음 상태 어떤 상태냐. 그래서 이런 소리만 듣고, 그저 넘어가지 말고, 이 말이 사실인지 어떤 자기가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일하다가 탁 털어버려. 조용히 앉아서 벽을 그 향해서 조용히 눈동을 보고 있을 때, 즉,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눈 뜨고 있으면 앞에 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요때 바가지 먹다 소리 난다든지 종소리 나면 저절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 어째 소리가 들리고 어째 앞에 물체가 보이는 것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어째 보이는 거냐요? 어째 들리느냐요? 그 들리고 보이는 곳이 내 자신은 내 마음이 아니고 뭐냐요? 그 마음 갖추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심지어 본래 증정까지도 다 갖추고 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간단. 잠자고 있거나 본심. 잠자지 않지만은 깨고 있지만 마음이 살라나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그 마음을 가로막는 것이 산란심 아니면 혼침 두 가지입니다. 앉아있어 산란하지 않으면 벽이 그대로 보일 것이라. 그렇죠? 그 이것이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입니다. 각자가 잠시도 않은 애가 눈에 들어오다 금방 혼침에 많거나 잠이 오지 않으면 산란해서 보이지 않는다면 아,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하는구나. 그러면 산란하지 않도록, 혼침하지 않도록 하게 되면, 혼침과 산란에 묻혀있던 내 마음이 일상생활에, 아무리 움직이고 일을 하더라도 산란하지 않고 용역이 알고 있고, 아무리 조용히 없다 해도 피곤해 혼침에 빠지지 않은 마음을 성취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도를 성취한다. 보되 본 바, 들으되 들은 바 없다. 명실 공이 자기의 도덕한 곳이 됐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